어제 했죠, 전면전. 어제 좀 인원은 조금 많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루션을. 예.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제 못했고요. 제왕열 쪽은 확실히 그 인원 파악을 했죠. 네 파티고요, 어제. 일루션을 파티는 굉장히 더 많아 보였는데, 예, 정확한 예, 인원을 좀 물어보려는 순간 시청자분들이 전부 노노노노 했죠? 물어보지 말라고 전부 그래가지고 물어보질 않았는데 그죠? 예. 아니니까 그걸 모르죠. 몇 파티 때 몇 파티인지. 이인님 마성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 예, 확실히 그 세어보지를 못했고요. 추종은 대충 이렇게 예, 이런 추종에서 한 7파티 혹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긴 했는데 이제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전부 만류를 하시는 바람에 못 물어봤고요. 근데 원래 전략상으로는 예, 뭐 그 밀렸다 밀린 쪽이라 이제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가 좀 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리신 건데요. 시청자분들이 자, 까를로스님 어서 오시고요. 예, 전략상으로는 사실은 공개를 해야 돼요. 완전히 일루션열 쪽은 그 전문적인 언플로분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자 웅님 어서 오시고요. 6492님 어서 오시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요 제왕열에서 그 저기 인원을 언플했죠. 어제 뭐 영웅창으로도요 네 파티인데 뭐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밀렸냐 이렇게 언플을 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하면 안 되죠. 일루션을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플에 대해서 사실은 예, 강박적 본능적으로 사실은 인원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 일루션을 치기 인원을 오히려 좀 예, 공개하고요. 우리는 몇 파티인데 이 정도 인원으로 제왕열 네 파티에 예, 밀렸다. 우리가 더 예, 분발해야겠다. 이렇게 영웅창으로 사실 예, 반응을 좀 했어야죠. 예. 컵님 어서 오시고요. 예, 그 정도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일루션을 쪽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왕열 측에서는 예, 이 사실은 상대방 인원에 대한 예, 인원에 대한 아 이거 왔죠? 자 인원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요 예, 집중되고요 그죠? 오히려 상대방이 많은 인원으로 밀렸다가 아니라 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 식으로 포커페이스로 대응한다면 더군다나 혈 예, 내부적인 면에서도요. 그런 식으로 지휘 캐릭이 차분하게 오히려 까놓고요. 우리 몇 파티인데 이 인원으로도 밀렸다. 예, 분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그 내부적인 어떤 동요 같은 것도 당연히 잠잠해지고요. 인원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많은 인원.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점점. 상대방의 생각이 많아져요. 그죠? 예. 아, 많은 인원이 만약에 세팅이 되고 뭔가 보완된다면 이쪽으로 생각이 쏠리게 돼요. 상대랑 항상. 그 다음에 전체 섭적인 어떤 동맹적인 관계도 있죠. 아, 저 정도로 태연하게 나온다면 섭동맹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게 확실하게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상대가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그 어떤 언플에 대응해가지고요. 맞받아쳐서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거고요. 기본적인 건데. 자, 일단 폭죽하님 나왔고요. 배워맥스님, 폭죽하님. 일단 오늘 나온 거는 이제 교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교전 덱인데. 소설님. 아, 이게. 자, 안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이죠? 예. 그죠? 시청자분들. 요거는 좀, 심리적인 어떤 전략의 일환인데. 그 숨기면 오히려 좀, 오히려 그 좀, 안 좋아요. 예. 숨기면 많은 인원으로 밀렸다. 에서 밀렸다에 초점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서론들이 동요하게 되죠. 아, 우리가 많은 인원으로도 밀렸다. 조금은 당연히 더 밀릴 것이다. 안 된다. 이탈 인원도 오히려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전략적으로 좀 약간 좀 대처가 좀 잘 안 됐어요. 일루셔널이. 자, 파콜 됐고요. 제왕 혈이모, 예, 신의 제로 중 섭동맹이 어떤가 이렇게 하시는데, 제왕 혈은 샵 호칭, 그러니까 좀 엘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차원 공성, 그 보셨죠? 유튜브에도 있고요, 이미지 게시판에도 있는데, 그거 보시면 예, 교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제왕 혈. 또 차원공성 아덴성을 각인해서요. 아덴 성주죠. 제왕이. 아마 그 수성 쪽에 아마 신경을 쓸 테고요. 세 번 수성하면 아마 그 다크 성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것 같은데. 지금 제보상으로는요. 일루셔널 한 파티가 제왕의 세 파티 정도를 밀었다는데요. 게릴라전에서. 그, 전체창으로도 좀 그런 얘기가 떴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좀 폭축하님은 좀 말이 없고요. 신이라 불리는 자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게릴라전에서 이제 그 정도 어떤 교전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거 한번 봤으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했길래, 예. 그 빈틈을 노리고 예, 그렇게 교전을 했는지 예,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일단 자, 요새 1층 일단 대기한다 이 얘기고요. 제왕이 예, 지금 많아요. 좀 약간 보니까 그죠? 예, 예님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거 많은데요. 예. 아, 많죠? 이거 이제 일단은 네다섯 파티라고 좀 보이는데요. 자, 나오면은 좀 교전인데 전면전이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전이 좀 붙을 것 같은데요. 자.
제왕위를 일단 대기한다 얘기고요. 자, 영웅창 보면 요새 1층. 아, 그 게릴라전 하는 걸 좀 봤으면 좋은데 그걸 못 봤는데요. 아, 한 파티로 세 파티를 밀었다는데. 그 활용되면은 전면전 교전에 있어서 파티 구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줄지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자. 요새 텔 되면 어떡하냐. 이 얘기인데, 웽님. 이게 아마 저 쾌 말하는 걸 테고요. 세력쾌. 세력쾌를 통한 어떤 좀 빠른 이동. 예.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겠고요. 그죠? 웽님 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니터 포착되는 순간 바로 좀 때려가지고요. 상대방은 오히려 영무필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죠? 동님 어서 오시고. 그렇죠? 요돈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요. 자, 사냥하면서 이제 무필, 게릴라전에 좀 노출된 상태였는데요,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로 무피로운 파티를 역으로 치거나 또 요돈을 사냥가는 파티를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좀 텔, 빠른 텔이 가능하다. 요새 퀘스트로요. 그 얘기죠. 요거는 이제 교정 같은데 굉장히 좀 유용하겠고요. 자, 니엘님 어서 오시고요. 자, 용곡이 뭔지 카오가 됐는데, 사실 카오 될 필요는 없는데. 그죠? 특히 뭐 제조는 사실 카오 되는 건 사실 별로 없죠. 제조 캐릭이 사실 카오 되는 건 보기 힘든데. 미스 아니면 뭐 카블 캐릭이야 뭐 카오가 된다 하지만. 자, 탐념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뭐 지그섭 지금 교전한다고 좀 하는데 달감님 어서 오시고요. 여기가 좀 교전이 정 없으면은 지그섭 교전도 한번 보고요. 근데 지금 캐로님 어서 오시고요. 캐롤님은 너무 극찬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도 또 우리 방송 또 악플 또 언플 괴플 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편이죠. 대부분 시청자분들은 또 자, 그 저기 또 뭐 지금 얘기 그죠? 혈원 전체 요새 거점 탈 지금 얘기 나오고요. 자, 그죠? 헬리오스 레이드 이거 나오죠? 헬리오스 레이드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 100일의 비상 어떤 인원 지금 만들고 있다 이 얘기고요. 영웅창. 자, 일단 대기 중이죠. 이 포지는 지금 자 사냥하면서요. 요 근거리 다 있겠죠. 근거리 지금 다 분산해서 지금 사냥 중일 테고요. 공조할 수 있는 거리 내 다 있는 거고, 그죠? 이 상태로 좀 일루셔널 파티 좀 도발하는 거죠. 영웅창으로도 말했듯이 사냥하니까 와라 이제 이건데. 자, 인원은 지금 물어볼까요? 미리 물어볼까요? 오는데요 지금. 자자자 나레손이 아 와요. 자, 이건 한 파티 같은데. 아 이게
이거를 지금 치려면 공저거리 에 시간보다 빨리 제압해야 되는데 가능할런지. 자자자. 아, 제자리님 파티 철강. 아, 후가선님. 아, 날레선님 있고요. 아, 웽님 빨러요, 빨러. 바로 적진 깊숙이 지금 빼 바까리 하면서 지금 시간 벌어주는데. 자자자. 날레선님, 날레선님. 에. 자, 바엘님 있고요. 에, 뷰엘님 있고. 자, 제자리님 보이고요. 우리님 철강선. 야, 뒤에 빠져 있어요. 자, 지금 메인 힐러 지금 나왔고요. 메인 파티인데 거의. 자, 저 힐러가 나왔다면요. 제자리, 아, 이 박한. 에,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날레썸님. 아, 아직 많죠? 많아요. 제 방열. 두 파티가량 지금 온 것 같은데. 자, 제자리님, 웽님, 바엘님. 자, 쓰레바퀴님. 아, 시간 벌어주고. 합류하겠죠, 이제. 에, 합류하겠는데. 에, 이게 자자자자. 아, 빠지면서 지금, 에, 교란해지고 있는데. 아, 전진해, 계속. 아, 깊숙이 지금. 아, 파콜로 지금, 에, 따라갔어요. 에. 자, 파콜. 한 파티 지금 따라갔고요. 물필 파티. 아, 이게 되려면은 지금 완전히 그 화력에서 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예. 그죠? 공조할 수 있는 거리 내 합류 전에 어떤 파티를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눕히지 못하면은, 예, 인원상 지금은 불리하게 되죠? 합류되면. 한 파티 상대로 뭐 두 파티, 혹은 세 파티까지 지금 치게 되면은. 자. 여전히 지금 사냥 중이고요. 자, 이게 한 파티 정도로는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두 파티가 잘 공조되고 있죠, 아까. 자, 웽님 보이고요. 태양의 요정님. 역시 힐러 분이죠. 미인 힐러. 미인 힐러라고 추정되는 거고요. 일단, 자자자, 이건 한 파티 교전인가요? 자, 결윤님 보이, 광갱님, 제자리님, 제자리님 파티고, 숙가섭님 파티. 아, 자자자자자. 쓰레바퀴님, 아, 밭을 계속 가는데. 자, 웽님, 쓰레바퀴님, 양쪽, 아, 양. 계속 밭을 갈고요. 아, 여기서 지금. 에, 바로 왔죠. 지금 이 파티, 바다르님 파티. 아, 예. 이 시간에 상대 파티를 제압 못하면은 이 공조가 확실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에, 이건 어려울 것 같고. 한 파티로, 예. 자. 사랑님 어서 오시고요. 아, 아돌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이거는 마도요 누운 것 같은데요. 천막이어라고 지금, 예, 교전. 쭈쭈님, 예, 쭈쭈 어서 오. 아이, 저 튕기나 본데, 쭈쭈가. 자, 일단 천막열도 상대 원투 시어 기습만 지금 방어한다면 충분히 반격해서 잡을 수는 있죠. 에, 쌍셔가 나올 때 문제고. 자, 아, 일단은 거의 뭐 무필성이 있죠? 예, 네, 한 파티 기대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공조 자체는 좀 잘 되고 있네. 예. 느리진 않아요. 예. 바다나님 메인 파티가 빠르게 지금 어느 정도 합류해서요.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그 제자리 있는 파티를 그 시간 안에, 예,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면 크게 지금 득을 볼 수는 없는데. 한 파티로요, 그죠? 자, 여전히 지금 사냥 중이고요. 혈맹깃발 철광성님. 아, 이게 바다님 철광성님 우리님. 이 힐러 너무 튼튼하고요. 바다나님 자체도 뭐, 에, 화력이 너무 되고.
거기에 뷰엘린까지 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단단해요. 파티가 사실 특히 이게 뷰엘린은 아시다시피 불사탱이에요. 불사탱 죽지를 않아요.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예전. 아 참 두 파티를 상대해서 혼자 계속 버텨요. 30분도 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탱 자체는. 탱 자체가 죽지 않는다면 다른 파티원들이 다 누운 상태에서도요. 축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생존기 써가면서 힐러가 파티 부활까지 손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점점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뷰엘님 때문에 파트가 굉장히 더 견고해졌고요. 아마 안 누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조전에서 한 번도 여질 것 누운 적이 없는 탱. 그게 이제 뷰엘님으로 알고요. 한 번도 안 누웠다는 거예요. 전면전이건 소파티 교전이건 여지껏 한 번도요. 어떤 교전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불사탱이죠? 예, 불사탱이에요. 완전히. 한 번도 안 놓은 탱. 어떤 교전에서도. 예, 그러니까 축부 들어오고 힐러가 일어나서요. 좀 자체 무적하고 파티 부활까지 손이 충분히 돌아오죠. 그러니까 파티 교전에서는 뭐 만약에 파티 다 파티 붙으면 이게 뭐 버프 털리지 않는 이상 버프 털려도 사실은 무적하고 버티고 버프 할지도 모르죠. 이게 어려운 거죠. 철광석님도 안 무너져요 거의. 그래서 일루셔널 파티가 노리는 게 우리님 힐러 그럼 교전에서 좀 점사로 어떻게 한번 잡고 이거는 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 불리는 자니 바다는 캐릭을 최대 화력 캐릭을 노려가지고 잡는 장면. 나머지 파티가 안 무너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루셔널도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일지. 이동하고 있고요. 자, 대숭님, 뷰엘님, 뷰엘님 저 틈 자체가 지금 파티 합류된 게 커요. 아, 그 튼튼한 쌍힐러에 저 불사탱까지 끼어 있으니까 이 바다나님이 완전히 마음 놓고 자기 최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완전히 닦여 있는 건데. 아, 저런 창원 공성에서도요. 아, 버티면서 교전해서 다른 전체 서버급 메인 파티들하고 교전을 해도 버티면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이상한데요. 이거 어디 갔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무피를 가나요? 이게 다 제자리 있는 부위고요. 이거 여기는 지금 정령 쪽인데요. 아, 이거 정령 쪽인데. 붙었어요. 우리님 뭐 튜브한이 달렸어. 묶어져. 아, 이거 좀 제자리님 뷰엘님. 아, 이 두 파티인데 거의. 자, 웽님 보이고요. 아리솔님 눕고. 천율 이게 모니터 하고요. 치러 온 건데요, 이거는. 자, 정령 쪽 사냥을 지금 가려고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루션들이. 아. 그죠? 저쪽 반대쪽으로 이동할 리가 없는데. 사냥하는 파티는 지금 요새 있기 때문에요.